님 맞나요? 아, 맞는 웃으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네. 되게 딱 맞으시는 것 같네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그냥 라디오도 아니고 직캠 네.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직캠 라디오에 맞게 네. 저의 아 이게 대본이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작품이죠. 네, 자 그럼 KBS 쿨 FM K-POP 플래닛 15회 인피니트 편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8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듣기만 하고 참여도 안 하면 뱃뱃뱃뱃 인피니트 배드로 시작합니다. Let's yeah. go. Let's go. 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인피니트 배드 듣고 왔습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음악 문자를 지금 거의 한 천 개가량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와. 사연 만나보죠 한번. 네, 심영선님께서 네네네. 와, 오늘은 저 콩 인형이 제일 부럽다고. 인형이요?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랑 잘 이렇게 그렇죠, 친하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지금 네. 보이고 있어요. 제가 네. 이렇게 만지는 것도. 네, 저희와 터치라고 했죠. 다음이요? 네, 이지석 씨가 아 진짜 동오빠 하고 싶어 하던 라디오 DJ 진짜 축하해요. 이렇게 아 보내줬어요. 축하해요. 그렇죠. 오늘 저희 닉네임 있죠? 아, 그치, 뭐죠? 네, 동디엘디라고. 근데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요. 아, 방금 지은 거요? 동디동디! 엘디엘디! 동디동디! 하나 더 읽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네. 안연휘님께서 네네. DJ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아. 앞으로도 이런 기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보내주셨네요. 이런 기회 올 때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제가 하나 더 읽을게요. 예. 안미정님이 진짜 월요병 이 둘 목소리로 극복이다. 감사합니다. 극복.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치킨 라디오 K-POP 플래닛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치킨 라디오라는 타이틀에 맞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KBS 콩을 검색하고 다운을 받으시면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에 동우 L 치킨 버전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못다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오늘 한 시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동우 형과 저희가 극한 네. 대결이 있습니다. 극한 대결. 세 가지 대결을 하는데요. 네. 이런 걸 시키실 줄은 몰랐고요. 극한 벌칙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일단 되게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벌칙은 애씨 거고요.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K-POP 플래닛 안 걸리실 거예요. 안 걸려. 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심쿵을 부탁해 사연 남겨주셨죠. 네. 사연에 맞게 저와 애씨가 꽁트도 하고요. 보내주신 사연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심쿵해 보겠습니다. 심쿵해. 심쿵. 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네.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L과 동우에게 듣고 싶은 심쿵 멘트 예. 혹은 심쿵 행동.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8910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콩은 예. 무료입니다. 무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가는 마지막에 누구야 내꺼 하자를 외쳐드릴 건데요. 아우. 귀엽게 사랑스럽게 열정적으로 박력있게 어떤 버전이든 다 가능합니다. 이름과 함께 어떤 버전으로 듣고 싶은지도 보내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Let's do it. 아, 마음대로 되는 할인이 없네. 왜 없어? 11번가에 내 맘대로 선택 할인이 있는데. 아, 티멤버십 마일리지 카드 할인. 내 맘대로 선택해서 할인받는 내 맘대로 선택 할인. 할인도 고르기만 하면 되는 모바일 쇼핑. 11번가를 만나보세요. 기쁜 일이 시작됩니다. 11번가. 허리 남자는 허리 삼성 침대 허리 신혼은 허리 삼성 침대 직장인 튼튼 허리 Let's go 꼭 주는 섹시한 허리 허리 허리를 체크해 우리 Let's go 허리 금성 침대 홀라 총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검색창에 고려 기프트.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말. 여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간에 따라 누구와 함께나에 따라 같은 곳 다른 느낌. 그런 여행 한진관광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엔 어떤 여행이 남아있나요?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옛 말씀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아 하셨다. 여기 30년 넘게 소파 만들기로 한 우물을 파온 회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다우닝 되시겠다. 이제 다우닝이라 쓰고 명품이라 부르리. 다우닝은 다릅니다. 명품 소파 다우닝. 항공, 호텔 따로따로 예약하시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모두 쉽고 편하게 예약하고 모두 안심하고 떠나는 모두가 즐거운 해외여행. 이번에도 모두 투어와 함께하세요. 대한민국 여행의 기준이 되다. 개념, 유형. 개념과 유형을 한 번에 수학은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과 유형을 한 번에 수학은 개념 플러스 유형. 비상교육. I know, Myanmar's fan. Why? Chu. 가와이, 인물리. 해외에서도 다 아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카페24를 만나면 당신의 쇼핑몰도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성공하는 한류 쇼핑몰의 시작, 카페24.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지킴 라디오 K-POP 플리닛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사상 최초의 지킴 라디오. 다른 라디오에선 볼 수 없는 초밀착 지킴 영상은 본 방송 후 KBS 라디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콩과 K-POP 플래닛 홈페이지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해외 팬들을 위한 영어 자막 지킴도 제공될 예정이니
자세한 업로드 일정은 홈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예, 지킴 라디오 K-POP 플래닛 15회 인피니트 편 동디와 LD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동디 LD. 네. 네, 맞죠. 동디 LD죠. 네. 앞서 예고한 대로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코너 극한 대결. 빠밤. 야, 극한 대결은요. 먼저 첫 번째 요거트 귀엽게 먹기. 야합. 두 번째 눈물을 빨리 흘리기. 세 번째 레코드 게임입니다. 네, 극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극한 네. 대결로 이름 붙여졌고요. 그럼 먼저 요거트 귀엽게 먹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또 제가 이...